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문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의도 정면 승부로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예? 뭐 송 대표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시기적으로는 이 사건이 좀 터졌을 때 그 직후에 곧바로 귀국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뭐 늦게나마라도 귀국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좀 약하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에 그 방송에 보도된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대목대목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또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이 좀 심도 있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규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유가 뭐 저 혼자 뭐라고 추론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겉으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러는데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식회사든 뭐 어떤 조직이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정화 기능은 가동이 돼야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나라 운영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 결함을 전혀 뭐 손대지 않고 그냥 검찰 수사에만 맡기겠다는데 그런 정치 세력에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당대표나 지도부의 그런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윤리감찰원이 있습니다. 윤리감찰원의 그 기능을 가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역량 가지고 부족하다면 뭐 특수경험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충원을 해서라도 지원 조직으로 해서라도 그 자체 진전 조사에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정서는 이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멈칫거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뭐 사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매우 그 한심한 그 행태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방패 전열이 흐트러질까봐 자체 조사를 안 한다. 아니 그러면 그 당이 공당입니까? 1인 정당이지.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건 안 그러건 그 정당이 자체에서 생긴 이런 비리 문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진상 조사를 안 나선다. 이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빨리 저 뒤늦게라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 전 대표 행보를 두고서 민주당에선 역시 큰 그릇이다. 무력이 적은 사람이다. 뭐 이 뭐 무소의 뿔처럼 뭐 이런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 감명 깊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 그럴 정도로 지금 당내외 사정이 한가합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무슨 미담을 들어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빛이 매우 그 퍼런데 소설 퍼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 미담하고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참 한가하고 엄중한 상황을 아직 인지를 하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86 그룹의 맏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 의혹의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당내에서의 민주당 586들의 입지가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송영길 대표와 또 주변 인물들의 의혹이 아직 진상이 규명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에 연루된 것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의 한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냥 586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저 소뚜껑으로 자라남는 식이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떠니 무슨 선거가 있을 때 패배하거나 이러면 또586 책임이다 이러는데요. 이런 것 그러니까 오히려 유야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 소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의 같은 책임을 물는 그런 두리뭉실한 책임은 오히려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사건의 실체의 성격을 저 애매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찌라시 이 여기에 이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신정훈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 주시죠. 이제 그런 고충의 토로인데요.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은 잠재적 범죄군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데 그 돈 주고받고 한 관련자들은 사실 진실 앞에 그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진상조사에 빨리 나서서 흑과 백을 구분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런 이건 보도입니다. 보도.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심 송심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 대선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이심 송심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이재명 대표의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인데 또 하나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 씨가 이 대표와 송 전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특정 인물이 연결고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 대선 관리는 제가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책을 수행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뭐 영향력을 입히는 어떤 언동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또 송영길 대표 쪽에서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사무부총장 세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송영길 저도 이제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들어서 더욱더 그런 송영길 대표의 영향력이 작동이 안 되도록 제가 중심을 잡았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각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후보자들이 합의하에 모든 걸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 대부분 그 다른 어떤 특정 후보 측에서 이의를 걸면 저는 실행을 안 했고 그런 점에서는 공정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걸 뭐 저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송영길 당대표의 선출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도
영향을 있다라고 하는 건 비약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나 그런 의혹 제기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아, 맞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죠, 그때.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를 계기로 해서 이 대의원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지지층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험 못 봤다고 시험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부정하게 그 선거와 관련해서 당내 선거지만 그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주고받고 했던 매표 매수 행위를 했다는 그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애국회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참에 딴 꿍꿍이 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면 매우 옳지 않은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의원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꿍꿍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동안 일부 당내의 세력들이 당원들 그 비율을 높여야 된다. 뭐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원래 저 외부 여론조사 비율이 있었던 것을 싹 없애고 예, 예. 100% 당원 그 투표율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당에서도 일부 당원 그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은 공직자 선거를 그 당원 권리당원 50% 그리고 외부 그 여론조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50% 이러는데 당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강성 당원들 또는 뭐 그 당원들의 입김을 더 세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뭐 계속 주장해왔지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국민의힘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친윤 그 예, 당대표를 예. 뽑기 위한 그런 어거지 그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당원들 100%로 바꿨는데요. 우리 당도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더 세게 하자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개혁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라든지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끔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이 말씀이신데. 예,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줄곧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예. 그거는 뭐 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속이 훤히 보이는 얘기들입니다. 그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것을 보거나 아니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의 의뢰로 전국만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 한국갤럽 조사에선 4%포인트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븐 여론조사에서는 약 3.1%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돈봉투 의혹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하락세 첫째 이것이 하락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뭐 반등할 수 있는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더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가 선거와 관련해서 주고받고 했다.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께서 용납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거는 아주 철퇴를 내리고 아주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앞으로 그에 대한 실망과 실망이 겹친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지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 돈봉투가 선거와 관련해서 주고받고 했다는 비리 문제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가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들통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대응과 조치 문제는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해라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있고 어떤 대응하는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보내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169석의 의석이 너무 의석이 과다대표되어 있구나. 아주 뭐 그 아주 형편없는 정치 세력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근데 또 이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5% 정도, 6% 정도밖에 오르질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민주당의 현 상황은 국민의힘이 반사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국민의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도 별 반사익을 못 얻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셨었죠. 그죠?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금태섭 의원 뭐 이렇게 발표자로 그 참여하셨죠. 한국 정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제3당의 이 창당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기에 신당 창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요. 예예. 금태섭 전 의원이 한국 정치 문제점과 해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예, 예. 원래 당초에 다른 분들이 그 발제를 맡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상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 예. 그 주제가 한국 정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말함으로써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돕겠다라고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는 사라지고 그냥 신당 창당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예, 예. 그런 분말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뭐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신당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신당 창당 뭐 이게 신당 창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금태섭 의원 주장처럼 수도권에서 30석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건 뭐 아직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정치 세력으로 되어 있냐다가 전혀 그 되어 있지 않은 정치 상품으로서 어떤 소비자로서 선택할 그런 근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 하겠다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예. 보면 알겠습니다. 보면 그 제3, 제4, 제5의 예. 정치 세력들이 예. 출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